네, 오늘 뉴스 키워드 에너지 시장입니다. 세아제강인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로 철강제가 귀해졌죠. 이 러시아산 석탄과 철강제 국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철강제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유럽 시장에서 철강 가격이 또 폭등하면서 하루 만에 10%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여기에요.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중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서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철강제 품귀 현상이 예고가 되면서 한국 철강 업체가 주목을 또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유로의 수출 확대로 한국 철강사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종목까지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어제 같은 경우 뭐 철강 쪽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도 나타나졌고요. 네. 지금 세아제강을 또 꼽아주셨는데 어떤 포인트니까? 요즘에 진짜 그 시장이 워낙에 좀 불안하다 보니까 예. 뉴스에 의해서 막 급등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최근에 그런 이슈들 좀 나오고 있다 생각하는데, 일단 철강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유럽에서 가장 큰, 철강사가 지금 폭격을 받았다고 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1위 제철업체가 지금, 부도 났다. 디폴트 났다. 디폴트 사태 발생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의 철강 수출이 제가 봤을 때 1년 이상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이 대형 철강사이기 때문에 아마 고로로 철강을 만드는 회사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복하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유럽은 전쟁이 오늘 당장 끝난다고 해서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끝날까요? 러시아의 경제 제재는 계속해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유럽의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상당 부분 미국이라든지 국내에서 좀 소비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그 그저께 나온 뉴스죠. 영국이 미국과 관세, 예. 뭐 협정, 뭐 일본에 이어서 했죠. 미국도 했는데, 영국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 뭐 미정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협의조차 못했다, 네. 뭐 약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철강이 넘쳐 흘러가지고, 철강 생산이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넘쳐 흘러가지고, 흘러서 막 팔 곳을 막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나라 기업이 악재겠죠, 당연히. 예. 왜냐면 우리나라가 가격적인 협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다 부족한 상태예요. 철강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니 아무리 싸게 해주면 뭐합니까? 다른 데서 비싸게 사주겠다면 거기다 공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 자체는 영향이 전혀 없다. 뭐 전혀 없다는 말은 좀 너무 과한 표현이겠지만 거의 없다. 그리고, 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예.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쿼터제를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쿼터제 같은 경우는 일정 수량 이상까지는 관세가 없고 관세가 예. 상당히 낮고 그 이상 넘어가면 관세가 붙는 것인데 그 쿼터제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생각이 지금 시점에선 그렇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예. 물론 이제 이것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공급망 충격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그런 걸로 너무 투자자분들이 위축되실 필요 없다. 만약 그게 정말 문제가 될 거,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으면 어저께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겠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세아제강만 본다라면 일단은 강간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조간이라든지 배관제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상당히 높은데 이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프라 투자라든지 도시 재건, 뭐 신도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새로 다 갈아 엎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안정적인 수요가 좀 발생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원가 상승이 이제 그 제품가 상승으로 이제 반영시키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은 좀 해소가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LNG 터미널용 수주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그 수요, 특히 뭐 가스관이라든지 원유 송유관, 특히 이제 뭐 지금 이란이든 베네수엘라든 미국의 셰일가스든 지금 그동안 개발 안 하던 것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석유를 파내는 것이지 뭐 베네수엘라하고 손 잡는다고 해서 바로 석유를
그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도 지금 투자를 일부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매출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관광 수출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고 마진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면 최근에 그 이제 철강 회사들이 좀 이슈가 됐었던 상황에서 오늘도 주가가 안 빠지는 것은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